이 차가 그 대구에서 제가 직접 타고 왔던 차지요? 예, 맞습니다. 대구 고객님께 그 출장 출장 매입을 가서 네. 올 때는 이제 제가 이 차를 직접 몰고 왔었었는데 네. 이미 그때 테스트는 다 끝났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속도로로 왔잖아요. 네. 그죠? 네. 저속 주행 해보고 크루즈도 걸어보고 해보니까 네. 연비가 한 100에서 110km 정도로 이제 그 정속 주행 했을 때 얘기입니다. 네. 한 14km 때는 볼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뭐 고속 주행 연비는 대략 뭐 14km 정도 전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큰 차가 380 모델이죠 오늘. V380 네, 500도 물론 있지만은 네. 일단 뭐 연비도 뭐 정도면 장거리 주행 연비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시내 주행 연비는 사실 좋진 않아요. 그리고 이미 테스트는 끝났지만 그래도 제가 하부점검은 늘 하잖아요. 그럼요. 타보는 거 하고 또 물론 타보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리프트에 띄워서 네. 점검을 해봐야만 나오는데 자 이게 상품화한 내역이 그래도 제법 돼요. 그러네요.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보수 도장하고 상품 세차 진행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측후면 틴틴 제시공 하였습니다. 네, 측후면 이게 이제 좀 물이 좀 빠진 거죠. 뒤에는 네. 약간 이제 울었고 네, 그래서 네. 현재는 뒤에도 이제 제가 내려보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네. 그리고 워터펌프, 베어링, 웨벨트, 냉각소 교환으로 냉각파트 소모품 쪽으로는 다 교환을 하셨네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품이 다 냉각파트예요. 워터펌프, 네. 물펌프라 그래요. 네. 그리고 외부 벨트, 네. 그리고 베어링, 그리고 냉각수까지 해서 네. 그 주변 파트 모두 다 신품으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예, 그리고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디퍼레이션 오일 이렇게도 다 교환을 하셨고요. 그럼 오일 3종 세트는 다 교환된 거죠? 그러네요. 엔진 오일, 네. 냉각수는 아까 뭐 처음에 교환한 거니까 그렇고 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이 차는 후륜 구동이잖아. 네. 그러면 전륜 구동차는 엔진 오일, 미션 오일만 하면 되는데 네. 이 차는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디퍼레이션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이제 디퍼레이션 오일까지 세트로 교환을 완료했고요. 네, 그리고 전동 핸들. 핸들이 좀 이상했어요? 핸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자동이야 이렇게. 네. 자동이잖아요. 네. 이게 위 아래는 됐는데 네. 빼고 지금처럼 넣고 이게 안 됐어. 지금은 다 잘 되잖아요. 요거 수리했어요. 요것도 몇만 원 정도 막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전동식이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럼요. 수동이 아닌 뭐 자동인데 그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수리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상품화가 전부 다 네. 완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추가로 핸들 복원까지도 틴팅 하고 나서 이건 했어요. 핸들 복원도 현재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비벼서 운전한 이런 사용감이 아예 없죠? 네 없어요. 깨끗해요.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게 지금 복원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최상의 상태로 출고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 잡으시면 되겠네요. 위에 잡아도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인공은 예. 이렇게 많은 수리가 네. 들어간 오늘의 네. 주인공은 네. 2015년 에쿠스 VS380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네. 14년 4월 출생 신고된 차량입니다. 그래도 뭐 끝물 차량으로 해당됩니다. 보통 15년까지 나왔어 이 차가. 거의 끝물 차량에 해당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리고 색상은 블랙이고 주행거리는 36만 9천 킬로입니다. 3만 6천 아닙니까? 36만 맞아요? 36만 맞아요. 이 주행거리 듣고 우리 그 고객님들께서 지금 이거 보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아가씨 분이 얘기를 잘못한 것 같다. 3만 6천 킬로인데 36만이라고 얘기한 것 같다라고 또 착각하실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36만 있죠. 맞아요. 거의 37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 네. 곧 37만 바라봅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거 제가 대구까지 가서 네. 한 시간 반 동안 제가 고속도로 달려서 갔잖아요. 네. 차가 나빴으면 그거 두고 오지 제가 타고 올 이유가 저만 고생이에요. 갖고 오면 그럼요. 차가 나쁜 차는 사실 이 본바탕이 안 좋은 차들은 갖고 오면 제가 고생이야. 제가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냥 미련 없이 고객님 이거는 제가 매입하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한번 의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리고 그냥 오는 거지 네. 안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델룸이니까 갖고 왔는데. 맞아요. 그 제가 고속도로 타고 올 때는 상품하기 전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때도 좋았어 사실은. 근데 지금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더 좋아졌네요. 근데 그때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다 하고도 뭐 별표는 안 나. 솔직히 말해서 뭐 엔진 오일 뭐 미션 오일 교환했다라고 막 드라마틱하게 이게 막 좋아지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그 예방 정비 차원에서 네. 이제 소모품이니까 제가 교환해 놓은 거고 한데, 근데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안 갈아준 차 있죠. OEM이 막 너무 많이 진행이 된 차. 네, 네. 그런 차들은 미션 오일만 한번 갈고 타봐도 느낌이 훨씬 달라. 이 차도 이제 미션 오일 자체가 많이 나쁘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된 지금도 뭐 그렇게 워낙 좋았던 느낌이 좋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표는 나진 않아요. 네. 장거리만 이제 그 타신 차량인데 예. 장거리를 워낙 많이 다니셨어요. 주행거리가 말해주듯. 네네. 자, 사고이면은? 사고이면은 무사고 무빵입니다. 네, 사고 없습니다. 네. 교체된 부위 없고요. 네. 자, 옵션을 뭐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래도 에코스니까 뭐 그래도 풍부한 아니면 어떤 풍부한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키 이거 들어가 있죠. 네. 현대 전품 내비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지원하고요. 요 전자식 기어봉이죠. 요 13년부터는 요거 업그레이드된 전자식 기어봉. BMW 따라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전자식 기어봉이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누르면 바뀌죠. 스포츠죠. 네. 스노우는 이제 눈길.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요거 노멀 모드로 타시면 되고. 그리고 열선도 우리 지금 켜고 있죠? 네. 저는 아까 처음에 3단 틀었다가 뜨거워서 1단으로 줄여놓은 상태예요. 거기 나옵니까? 너무 따뜻하고 나오죠. 좋아요. 그리고 통풍도 당연히 있고. 네. 오늘 되게 추워요. 이런 날씨에 통풍을 틀게 되면은 아마 삭신이 쑤시지 않을까 싶어요. 운전나서 많이 춥겠죠? 네. 뒤에는 통풍은 없습니다. 열선만,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여기 있죠. 끄고 켜는 버튼이 있는데 꺼지고 켜지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길 한 대를 딱 누르면 네. 내비는 사실 팀앱이 좋아요. 팀앱이 좋아요. 이 맵 자체가 뭐 예전 건데 얼마나 좋겠어. 그죠? 내비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연동은 돼서 여기서도 뭐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하 이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그 다음에 오토홀드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전자 파킹도 들어가 있는 거고. 네. 하이패스 블루링크도 있네요. 그리고 불박도 제가 제 기억으로는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헨로프도 추가로 옵션 넣은 그런 사양이고요. 조석 요거 워크인 스위치 있습니다. 워크인 있고 후석에 이제 각종 뭐 오디오를 비롯해서 공조장치 뭐 열선 시트까지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뒤에 이제 그 팔걸이 리모컨. 네. 달려 있고요. 여기 전동 커튼 다 됩니다. 작동 다 잘 되네요. 잘해요. 네. 제가 올려봤지만 잘 되고요. 네. 전동 버튼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해요. 좋죠. 네. 물론 이 전 버전도 아날로그 시계는 돼 있긴 해요. 동그란 타입의 아마 모양이었을 거예요. 페리 버전 전 거는 이거는 사각진 네모난 버전이네요. 그죠? 자, 오디오는 이제 넥시콘도 들어가 있고. 프리미엄 사양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자주 쓰는 어떤 이런 옵션들은 두루 이렇게 갖추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오디오 리모컨까지. 핸들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딱 보이는 운전했을 때 계기판 뭐 이런 데도 그렇지만 핸들도 네. 딱 보이는 부분이니까 네. 깨끗하면 좋거든. 시트는 뭐 이렇게 찢어지거나 한 건 네. 없기 때문에 뭐 복원 사항은 아닙니다. 시트 상태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방송 가격. 예, 마지막으로 방송 가격은 740만원입니다. 740만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그 아무 그 타시는데 지장 없도록 뭐 예방 점검도 하고 또 뭐 소모품 그 교환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예방 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뭐 웨벨트를 비롯해서 아까 그 물펌프 있죠, 워터펌프 네. 다 교환해 놨으니까 이게 예전에는 타이밍 벨트 해야 되는 방식의 차량들은 보통 타이밍 벨트 할 때 워터펌프하고 뭐 아이들 베어링 뭐 다
웨벨트까지 다 이제 세트로 교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타이밍 벨트 교체하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타이밍 벨트는 교체를 안 하더라도 그런 주변 부품은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주행 거리가 한 15만 킬로 전후에서 네. 연식으로는 되도록 10년 안 넘긴 선에서 10년 안쪽 주행 거리는 한 15만 킬로 전후로 한 번씩 교환을 해주면 좋습니다. 세트로. 네.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크게 많이 비싸지 않은 소모품이니까 이렇게 또 관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 자, 주행 거리 많음으로 인해서 가격이 저렴하잖아. 아, 그럼요. 방송 가격 말씀드렸죠. 네. 네. 700만 원대. 그래도 거의 뭐 후경에 거의 끝물 사양이고 이게 사실 구형 가격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구형 뭐 2011년, 12년에 뭐 주행 거리 한 20만 전후한 그런 차량들 시세와 거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줍니다. 혹이 행여나 주행 거리가 많아서 아 저거 얼마나 탈 수 있을까? 타면서 바로 받자마자 뭐 고장이 날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절대로 돼요. 절대로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기계니까 고장이 날 수 있어. 고장이 나는 건 킬수 작은 거든 많은 거든 상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작은 것도 고장은 나요. 그럼요. 하물며 뭐 제 아는 지인의 그 아는 분은 벤츠 뭐야 그 7만 킬로밖에 안 됐어요. 연식도 한 6년 7년 안쪽이야. 그 정도밖에 안 된 차인데 벌써 뉴 있어가지고 정비 들어가는데 뭐 좀 저렴하게 할 수 없냐 이렇게 통해서 연락이 왔었는데 네. 7만 킬로도 안 되고 뭐 연식이 불과 7년 안쪽의 차량인데도 뉴가 있어도 수리를 또 해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차라고 하는 뭐 하물며 벤츠든 BMW든 고장이 없는 차는 없습니다. 또 관리하기 나름인 것도 물론 있지만 오일류만 제때 갈아줘도 사실 큰 고장은 막을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자, 오늘 에쿠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하나가 더 들어와 있는 거 있죠? 네. V380 모델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 차가 있습니다. 400만원대 차량인데, 네. 그 차도 주행거리가 27만 킬로 정도 돼요. 네. VS500으로 밤에 오셔가지고 이제 바꿔 가셨는데, 보충영상 올라갈 겁니다. 이 차는 현재 예약 중입니다. 수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현재 예약 중인 상태이고 혹시나 예약이 취소되면 제가 방송으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상으로 소개는 못해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 예약 중인 에쿠스 이외에는 현재 들어와 있는 에쿠스는 요거밖에 없어. 네. 요거밖에 없고 뭐 또 들어오겠죠. 에쿠스 맛집이니까. 네.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칠게요.